예전에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날 겸 일본 여행을 갔을 때 겪었던 일이다. 일본에서 호텔을 예약하려고 했지만 친구가 자기네 집에서 지내도 된다고 해서 나는 속으로 개이득을 외치며 일본에 있는 동안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친구는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작은 빌라 2층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빌라 옆에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하필 친구네 집 창문 바로 밑에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창고를 보고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 야, 누가 창고로 올라와서 너네 집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런 말 하지 마. 안 그래도 무섭단 말이야. 사실 친구도 그 창문이 신경 쓰인다고 했다. 그래서 그 창문은 잠깐 환기시킬 때만 열어놓고 거의 잠그고 생활한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친구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고, 오랜만에 친구도 만났겠다. 그간 서로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친구와 신나게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덧 새벽 1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내일부터 여행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친구는 수다를 끝내고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잠이 깬 나는 아직 방이 어둡길래 새벽인가 보다 하고 무의식적으로 창문 밖을 보게 됐다. 그런데 창문 밖에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남자는 입꼬리를 찢어 올리며 무섭게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망치로 창문을 내리치려는 순간 나는 잠에서 깼다. 시간은 아직 새벽이었고 잠든 지한 시간도 안된 시간이었다. 나는 얼른 일어나서 창문부터 확인했다. 다행히 창문은 깨지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잠겨 있었다. 아까 친구와 창문에 대해 얘기했던 게 악몽으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친구 옆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다. 친구에게 꿈 얘기를 할까 하다가 친구가 또 겁먹을 것 같아서 그냥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나와 친구는 외출을 했고 그날 나는 친구가 가이드를 해줘서 즐겁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신나게 놀고 저녁까지 먹고서 친구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는 너무 덥다며 에어컨을 틀자고 했다. 그래서 에어컨 리모컨을 찾고 있는데 친구가 창문 앞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는 것이었다. 가만히 서서 뭐해? 바퀴벌레라도 나왔어? 우리 창문 닫고 나갔지. 나 창문 안 건드렸는데? 근데 왜 열려 있어? 그 말에 나도 놀라서 친구한테 가보니 정말 창문이 열려 있었다. 순간 어젯밤 꿈이 생각나 덜컥 겁이 났다. 나는 친구에게 어젯밤 꿈에 대해 말하면서 집안에 사라진 물건이 있는지 얼른 찾아보라고 말했다. 다행히 사라진 귀중품 같은 건 없었다. 집안이 어질러진 게 없고 사라진 물건도 없는 거 보면 창문을 열고 나갔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려던 찰나, 창문을 유심히 보고 있던 친구가 나를 다급히 불렀다. 야, 일로 와봐. 친구가 가리킨 곳은 먼지가 쌓여있는 바깥 창문틀이었는데, 그곳에 정체 모를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이 찍혀 있었다. 친구는 곧장 경찰을 불렀지만 창문틀에 찍혀있는 손가락 자국만으로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일본에 좀더 있다가 불편하고 찝찝한 마음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뒤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구는 이번 일을 빌미로 집주인에게 말하고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친구가 잘 지낸다는 말에 안심을 했는데, 그 다음 친구가 건넨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너가 그때 꿨다는 꿈 있잖아. 그거 꿈이 아니라 잠결에 너가 그 남자 본거 아니야?